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립스가 간밤 실적을 내놨는데요. 큰 폭의 3분기 순손실 그리고 감축안까지 내놨습니다. 필립스의 3분기 순손실은 13억 3천만 유로, 1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는데요. 필립스는 이번 실적이 공급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압박,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 영향, 전체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와 함께 대규모 감축안까지 발표를 했는데요. 전 세계적으로 4천 명의 인력을 감축할 거라고 했습니다. 이는 전체 인력의 약 5%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. 이번 인력 감축은 성과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이 CEO는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이 기업들이 최근 부진한 실적과 함께 대규모 감축안을 내놓고 있는데요. 이 기업들의 시장 상황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. 간밤 영국의 차기 총리로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이 확정됐습니다. 1980년생으로 영국 역사상 최연소 총리이자 첫 비백인 총리이기도 한데요. 그는 지난 경선에서 트러스 총리가 내걸었던 감세안에 대해서 영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. 결국 이 감세안의 역풍으로 사상 최단임까지 기록을 하게 된 건데요. 따라서 이제 최대 현안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경제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오는 31일에 새로운 예산안을 또 내놓는다고 하는데요. 간밤 영국은 정치적 혼란이 좀 일단락될 걸로 예상을 하면서 영국 채권시장은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. 미국 채권시장은 영국의 정치적 혼란이 좀 잠재워질 가능성을 염두하면서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영국의 차기 총리와 함께 영국과 미국 글로벌 상황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. 전날 전해드렸던 대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에 들어서면서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받았습니다. 전날 홍콩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서 미국에 상장된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폭락세를 보였는데요. 알리바바는 간밤 12% 넘게 하락했고요. JD.com, 바이두, 니오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두 자릿수 이제 폭락세를 보였습니다.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0.4%에서 이번에 3.9%로 상승했다는 발표도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. 시장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3번째 임기를 확정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과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 규제에 대한 우려를 더 반영했다고 해석을 했는데요. 골드만삭스도 앞으로 이념과 정치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중국의 장기 집권 속에서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앞으로 부동산 정책과 또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미중 간의 이 긴장감이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앞으로 이 시장 상황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겠습니다. 테슬라가 중국에서 일부 자동차의 판매 가격을 인하했다는 소식에 간밤 테슬라의 주가도 약세를 보였습니다. CNBC는 테슬라가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이 모델3와 모델Y의 판매 가격을 최대 9%가량 인하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. 테슬라는 올해 초 원자재와 물류 가격의 상승으로 가격 인상을 했었습니다. 다만 중국 내 전기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요 악화가 예상이 되면서 인상을 철회하게 된 셈이 됐습니다. 지난주 발표한 3분기 판매 대수 증가폭이 시장의 예상을 또 밑돌면서 테슬라의 판매 증가세가 위축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최근 머스크는 중국이 부동산 시장 등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,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. 이와 같은 소식에 간밤 테슬라의 주가는 장중에 전날 대비 7.4%가량 급락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. 장 마감 직전에는 주가를 회복하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. 시장에서 테슬라의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.